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필기시험까지 시간 한정되어 있고 공부량은 넘쳐나고 기억력은 내 마음과 달리 자꾸 까먹는다면 우린 합격할 수 있을까요? 합격이라는 단어는 아마 나와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더 이상 진전없는 공부는 그만하시고 행정의 새로운 비전을 더 심철수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공무원 시험을 위한 행정 강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무원 수험생들은 공무원 행정 강의로 공부를 했었죠. 그 결과 공무원의 양에 비해서 적중률은 떨어지고 합격률도 떨어지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공무원만을 위한 행정 강의 교재.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공부해야 합니다. 매년 출제된 행정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학자며 절차나 단계, 그리고 원칙 등을 묻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거의 암기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양을 다 암기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년간 행정관 강의서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만 콕 집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문자 암기 꿀팁은 처음으로 주어지는 거겠죠. 저와 함께 공부하신다면 행정 고득점 충분히 가능합니다. 행정을 처음 공부한다는 전제로 해서 교재가 구성되어 있고 강의도 진행됐기 때문에 초보자나 비전공자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기본 이론부터 실전 모의고사 푸는 그날까지 행정학점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오늘부터 와우 군!